증권에서 ETF 첫 거래하면 각종 경품이 와르르. ETF 거래도 시작하고 상품권도 받고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화요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입니다. 자, 먼저 주제부터 살펴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주제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소주제로 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제가 2000년 초반권에도 이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온통 그게 전 신문에 난리도 아니었고 주식시장도 난리가 아니고 그 다음날 보면 리포트 엄청나게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만약에 주식시장에 반영된 영향이 90 정도였다면 네. 지금은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많이 잊혀졌어요. 많이 잊혀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상당히 이제는 많이 탈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예. 2011년 이후 그러니까 큰 사건,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난 2011년 이후 지금 현재 2020년이네. 그러니까 네.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경험치를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많이 새롭게 들어오셨다고 하잖아요.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가 너무 길었어요.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김 위원장의 위중설, 과거의 증시 반응은? 김 위원장, 뭐라고 얘기할까요? 위원장, 그러니까 그 위원장급이 세 분이,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이라고 하니까 딱 뚜록 들어오네. 전 김일성 수령이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때 어떤 정확한 직함. 주석인가? 아, 그랬을 거예요. 주석인가? 수령 동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 예. 왜냐하면 저는 그때 너무 어렸어서 잘 기억은 안 나. 1994년? 94년도에 저 거의 기어다녔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저 다섯 살인가? 예.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국무위원장. 네. 어쨌든 위원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이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일단 오늘 나온 소식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미리 잡아놨는데 요거였어요.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원문, 자, 증거자료를 내놔라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CNN입니다. CNN에서 나온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좀 다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래 이게 조그맣게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나오는 그 정도의 크기로 사진이 처음에 나왔어. 이거 네. 뜨자마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앞으로 해가지고 이게 헤드라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탑이 돼버렸어요. 왜 진작 탑에 안 걸었을까요? 이렇게 일이 사단이 크게 날 거라고 예상을 안 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기기 전에 제가 본 건지 생각보다 중요하네라고 생각해서 늦게 이렇게 뒤에 있게 예. 한 건가? 지금 현재 이제 수술 후에 지금 현재 조금 위독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US 소스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 쪽에서의 나온 정보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좀 약간 건강이 그러니까 지금 바로 깨어나지 못하거나 회복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점이 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레이브 데인저가 뭔지 제가 찾아봤는데 그레이브 데인저가 위중한 그 위중하다? 상태라고 위중하다라는 예, 뜻? 그런 상태고 애프터 서저리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받고 예, 나서 예, 지금 예. 이제 위독한 상태에 그래서 해석을 중태라고 중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예. 했던 모양이네요. 그래요. 예. 예, 잘 찾았어요. 그러면서 예. 시장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게 된다면 보시게 되면 바로 이때 11시에 툭 떨어졌을 때입니다. 네. 그러고 코스닥도 툭 떨어 똑같죠. 똑같죠. 이런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코스닥이 좋았잖아요. 좋았던 만큼 낙폭이 크게 진행되니까 아니,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반응이 것 같아요. 반응이 막 쭉 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막 내려갔다가 아무튼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생각을 하면요,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과 관련해서 제일 가장 반응이 빠른 곳이 일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보다 갑자기 일본이 툭 떨어질 때는 뭐야, 북한에 무슨 얘기 있어?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거의 같은 시간에 일본 시장도 좀 흐름이 멈칫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시에 툭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나요? 지금 예, 확인하고 예. 있나요? 나오고 예. 있는데 네, 광고가 네. 갑자기 떠가지고 예, 예. 광고를 끌 수가 없네요, 제가. 예예. 예. 예, 예. 김정은 예. 위원장 오늘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네네.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잠시만요. 예. 지금 유저의 조작이 조금 일본 니케이 지수. 예. 일본 니케이 지수도 이렇게 좀 반응을 하면서 우리랑 좀 비슷하게 나타났던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흐름이죠, 요 예, 흐름. 예, 요 흐름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증시가 흔들하니까 아무래도 CNN 쪽에서도 좀 더 크게 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전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서신 교환했다, 뭐 어쨌다, 우리 증시에서는 이거에 기대감을 갖고 경협주가 오르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아난티가 최근 들어서는 경업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시장을 좀 더 많이 이거 봐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아, 이 종목은 네. 오늘 들고 계셨으면 정말로 어떻게 화장실도 못 가셨어 이거. 예, 네, 그러니까 물도 못 드셨어. 네. 고통이죠, 이거는. 이거 보시면 18%,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이 하락했다가 거기다가 18%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다행히 2.4% 정도의 지금 현재 하락세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고점을 지금 현재 회복하지 못하고 상황이고요. 대신에 하나가 있죠. 빅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빅텍은 장중 한때 지금 현재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렸어요. 네. 그러면서 퍼스텍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네. 요거 하나 볼게요. 아이고, 칩세미드 관련된 풍산. 이것도 전쟁 관련주로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광산의 관련주였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오늘 무려 거래량이 230만 주 터졌고 고점에서 밀리는 게 쭈르륵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방위산업 관련주로서 빅테크가 같이 움직이는 종목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소위 말해서 정말 난리 났다. 그러니까요. 아니 났다. 아침에 저는 일어났을 때부터 아니 뭐 유가가 마이너스라고? 이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뭐 그게 어느 정도 뭐 얘기가 한창 진행되다가 아 그게 뭐 생각보다 뭐 수급 때문이다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뭐 김정은이 뭐 이렇다고? 갑자기 제가 이제 오디오로 뭐 다른 자료 검색하고 있는데 어디서 막 메아리가 치더라고요. 선배 이러면서 봤더니 지금 이거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게 그러면서 막 시장에서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썰이 좀 있었던 거 아시죠? 그 뭐 수술은 했다라는 얘기는 어제 이미 기사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생일이잖아요. 그 태양절이라고 그쵸, 하나 그쵸. 거쪽에서는 그때 참석을 네. 못했다고 그때 참석을 안 했던 게 뭐 코로나가 무서워서 뭐 참석을 안 했다더라 뭐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되게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슬슬 루머 같은 것들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갑자기 CNN 발로 보도가 되고 그걸 KBS에서 받아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우리는 세 사람이 지도자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려고 네. 지수와 함께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자, 그때 김일성 주석이라고 해서 1994년이었어요. 네, 그때, 제가 기어다닐 때. 사망을 했었는데 이때 증시를 한번 볼게요. 네. 예, 증시의 추가 흐름을 보면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저가가 한 이 그러니까 코스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7월 11일
예, 증시장악.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 그때 좀 늦게 들었던 걸로 기억은 나. 아, 그래요? 여러분들 뉴스 기억나세요?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커다란 유리관에 네. 막 이렇게 꽃 들고 하나씩 들고 있는데 아, 이미 거기서 장례식을 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을 저는 먼저 기억나니까 그러니까 사망했다 그런 것보다 그거부터 먼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가 기사가 있네요. 예. 이게 이렇게 크게 나왔었어요. 김일성 사망. 예, 1994년 우리 명성 앵커가 기어다닐 때. 예, 이렇게 나왔었고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저가가 2.7%의 하락, 2.4% 정도 하락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빠르게 낙폭을 줄였어요. 네. 예. 그때는 어쨌든 크게 반응을 했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때는 두 번의 이야기에서 위독설과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고 사망 두 가지가 있었는데 위독설 때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2009년 이때는 뭐 했어요? 2009년이요? 저 이때 한창 술 먹었습니다. 저 이때 공구학번이라서 예. 이거 별로 상관이 없게 나 그런 위독할 때 그 위독은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그래 맞아 네 이 타이밍에 위독 되게 자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던 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예,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2009년 7월 13일이었거든요. 이따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코스피가 툭 떨어져 근데 이때 제 2009년이면은 좀 시장도 불안불안할 때였는데 예, 금융위기나 이런 걸로 불안불안할 그렇겠네요. 때였는데. 예 그래서 5년도. 같이 되면서 3.5% 막 장중 저가로 저가가 종가로 마감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2011년 그러니까 위독설 나오다가 사망이 네. 나왔어요. 아 이때는 제가 뭐 어쨌든 그 저가부터 보시면 예, 2011년 12월 18일 사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19일 날 주가 반응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저가 4.8%를 하락했고요. 그러고 나서 3.4% 거의 회복을 못했어. 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과는 다르게 좀 나타났는데 또 이때 보면 남유럽 사태니 뭐니 그렇죠. 또 얘기가 금융위기니 뭐니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때는 보면은 다 금융위기 뭐 남유럽 사태 정신이 없을 때 겹쳤군요. 네. 그러니까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딱 그날 하루만 봤을 때 회복을 못했는데 좀 더 긴 차트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내가 하락 빼먹었죠. 그때 뭐 아예 이때요? 이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알마트님이 경제활동 하기 전에는 북한 지도자가 뭘 하든 아무 관심이 안 가져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경제활동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등병이었거든요. 이등병? 예. 오 제일 민감할 때. 제가 2011년도 8월 23일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네. 2011년도 12월 달이면 정말 그때 제가 신교대가 두 달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10월 달에 이제 그 10월 말에 거기에 들어가서 자대에 들어가서 12월 18일이면 정말 파릇파릇한 이등병 때 자대 생활한 지 한 달 반 됐을 때. 상황이 어땠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네. 대치되고 있는 데에서 그러니까 네. 지도자가 지금 죽었다고 했는데 네. 그때 제가 또 심지어 네. 최전방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반응이 더 반응 강원도 화천군 15사단 그러니까. 승리부대에서 그래서 거기 막 비상거리고 그랬었어요. 물론 제가 최전방에 서 있진 않았어요. 그 안에 사단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최전방에서 이제 GP에서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거를 종합을 해서 군단에 넘기는 그런 상황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류 정리하는 군이 뭐 그렇죠. 예. 그땐 이제 컴퓨터로 다 이렇게 적어서 정리해서 올리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점심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이라서 다 교대를 하고 이등병인 저만 그 점심시간 한 시간만 봐라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간부랑 두 명이서 그 벙커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단에 벙커가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 안 되는 벙커.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김정은 사망. 그걸 어디서 봤다고? 그 벙커 안에서 간부랑 같이 있었는데 둘이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 사망.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뜬 거예요.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거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나? 근데 저는 상황병이니까 모든 GP에다가 막 뭐 전투 태세 뭐 강화하라고 지금 지시 내려왔다.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지 아는 거구나. 그렇죠. 전 사단에 있으니까 중앙에 있으니까 거기서 그 간부가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야
전방 감시 강화하라고 해. 막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시키는 대로 막 하고 그러고 벌벌벌벌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진짜 막 전화 막 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그날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저 밥 먹다 뛰어들어왔거든요, 방송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그러고 있다가 다들 뛰어들어오셨어요. 숟가락 먹다가 네. 뛰어들어가가지고 빨리 들어오라고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증권방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증권방송이었는데 보도채널이 아니고 증권방송이었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는구나. 아, 그럼요. 그때는 예 보안대 출신이라고? 보안대는 아니고 거기 그 군대 안에 뭐 군수처, 작전처, 정보처 있는데 저는 정보처 국가기밀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뭐 국가 모든 사단에 정보처 있을걸요? 네. 그래요? 예. 네. 아, 군대 얘기하면 굉장히 어색해. 아, 네. SK뷰님의 군생활이 국가기밀이라고. 아, 국가기밀 아니다. 무슨 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수술한 건 맞아요. 예, 수술한 건 맞았고, 네. 수술하고 나서 중태다라는 게 나오면서 지금 이게 난리가 났고, 말씀을 드린 대로 청와대 쪽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지금 현재 감지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일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하면 전방에 어떤 감시를 강화한 다음에, 전방에서 혹시 감시를 강화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뭔 특정한 일이 지금? 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혹시 뭐 어딘가에서 뭐, 내란이 일어난다든가 북한군의 어떤 특이 동향이 있는지 걔네가 갑자기 급격하게 반응을 하는지 네. 뭐 그런 것들을 감시하라는 측면에서 더 감시를 강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내리는 건데 거기서 특별한 사항이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위독한 상태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예, 예. 그걸로 인해서 특이사항이 예.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거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 당일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1990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일 때는 5거래일 이후에는 0.14% 오히려 올랐고요. 그리고 그냥 2011년 12월 19일만 말씀드릴게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때는 5거래일 때는 나오지도 않았네. 이때는 어떻게 됐을까? 아 그때는 뭐 말할 수도 없겠죠. 그때는 지금 금융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은 올라왔네요. 보니까 2011년 12월 네. 19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불거지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2000년대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반응이 고기에 아주 몰입되어 있는 그런 흐름은 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런 흐름을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 상황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금융상황. 예.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더 말씀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예, 군대 얘기하니까 존경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나라를 지켜줬잖아. 아, 제가요? 아, 예. 내가, 제가 지켰네요? 그렇지. 제가 되게 큰일을 했구나. 전화해가지고 막 감시태세 강화하라고 한 거잖아. 오, 이제 알았어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예,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하겠습니다. 예. 네, 현재 체크할 것은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예. 현재 체크할 것은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온 것 같은데요. 아까 다 얘기가 되긴 되죠. 지금 금융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그 아까 태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였죠? 아 이거 갑자기 댓글이 빨리 올라가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제가 못 봤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굉장히 지금의 상황 아 기억났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어떤 하락의 핑계거리라든가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금융 상황을 일단 확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는데 지금 과거까지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네. 과거까지는 다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국면들을 너무 맞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있습니다.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고민은 해보실 수, 이 지금 이슈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은 하실 수 있는 구간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지금 경제 재개와 관련된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뭐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우리나라의 또 우리 증시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정말 막 쭉쭉쭉쭉 떨어진다 하면은 연기금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자면 과거의 흐름과 그날 당일의 흐름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요. 예,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하, 그거는 뭐 일단 뭐 회복은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네. 지금 금융 상황과 주가 위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조금 더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전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을 되게 잘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방금 지금 임시필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승계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 주식시장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 어떤 상황이 급변하면서 혹시 우리가 뭐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를 우려해서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19도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좀 겁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라 아, 예,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우려해서 겁을 먹고 좀 오늘 급락세가 뭐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정말 그래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뉴스는 일단 이와 관련된 뉴스를 외신에서는 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미국발이었으니까 미국 쪽에서 어떻게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지도 잠깐 좀 살펴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해외 외신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잘 정리하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가장 가깝게 있는 건 우리잖아요. 북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네. 대한 동향들 뭐 우리 쪽에서도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주식시장 반응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계속 면밀하게 좀 점검을 해보자. 다만, 이게 남북 경협 관련주나 대북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은 굉장히 마음이 벌렁벌렁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긴 해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답을 내드리기가 쉽지는 않네. 진짜 너무 극과 극의 이슈잖아요. 예, 어제까지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너무 좋았어.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 자체로서는 고민이 되고 시장 자체에서도 역시 이제 얼만큼 시장 반응이 나오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를 보면 괜찮은데. 749860님의 의견에 말씀에 따르면 CNN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일단 발음 뺐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너무 민감하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진짜 CNN 이거 진짜 네. 혼 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도 거짓말이냐 페이크 뉴스냐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네. 예. 그러니까 계속 US 모니터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또 바뀌었네. 바뀌었어요. 지금 기사가 좀 바뀐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사는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거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US 모니터링이야. US 모니터링. 그러니까 계속 보고 그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US 모니터링. 아까는 그냥 US 발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소스 이렇게 점점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확실히 박았어.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계속 바꾸고 있네. 예. 네. 아무튼 보겠습니다. 계속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리뷰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게시판이 뜨거웠던 예, 예. 그리고 SK뷰님의 그 국가 기밀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군생활이 방위셨대요. 기밀이네. 아, 네. 예, 기밀이네. 알겠습니다. 예.